막걸리 왜 이러는 거야? 오늘 머리를 땡땡하게 묶었나 봐. 너무 땡땡하게 묶어서 머리가 너무 그렇게 나오네. 아이씨, 모르겠다. 애기 다 자나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임예슬님 1등이다. 1등.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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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리님. 제로리님. 그 애기 어린이집은 아직 방학 아닌 거죠? 저번에 26일부터인가? 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밀리리님, 라방 처음 들어오셨어요? 라방 앞으로 많이 많이 들어오셔요. 예솔라시도님, 2시부터 낮잠 중이라 같이 뒹굴고 있어요. 두윤이는 방금 막 낮잠을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낮잠 타임이 좀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밤잠을 너무 안 자가지고 낮잠 시간을 한 4시까지, 4시 전엔 깨워야 그래도 밤에 10시 전에 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시까지는, 4시 넘어가게까지는 안 하려고. 넘어가는 건 안 하려고. 지우 엄마도 안녕하세요. 듀니 엄마도 안녕하시고. 애기 다 낮잠 타임이에요. 희랑 맞나요? 희랑님, 저희 아기는 3시 반 하원이라 아직 대기 중입니다. 3시 반 하원. 아직 방학 안 했어요? 저는 윤주가 방학했다고 그러길래 다른 분들도 다 방학이겠구나, 다들 애기와 함께 집에서 보내고 있겠구나 해가지고 좀 라이브를 켰는데 아닌가 봐. 그게 아닌가 봐요. 수우님, 아기 잘 때 반찬 만들고 이제 설거지 하려는데 딱 라이브 하네요. 반찬 뭐 만드시나요, 오늘? 우리 강아지 먹는 소리 들려요? 되게 짭짭거리죠? 짭짭짭짭. 윤블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음 주 방학이에요. 다음 주? 다음 주인가 봐. 이번 주 말부터 3월 신학기 전까지 가정교육. 이번 주 말부터. 지우도 어린이집 지금 가 있고. 아, 대체적으로 이번 주 말부터 해서 방학인가 봐요. 저는 윤주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방학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기들도 다 월요일부터 방학하는 줄 알았어요. 아닌가 봐요. 제로이님, 어디 유튜브에서 봤는데 4시 전에 낮잠 일어나는 게 어린이집 일정도 그렇고 아기 생활 패턴에 좋대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아. 왜냐면 희한하게 4시 전에 이제 일어나면 그래도 한 10시 전후로 해서 잠을 자거든요, 밤잠을. 근데 한 4시 조금만 넘어가면 막 11시, 12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안 자, 애가. 그래서 4시 전에 막 이리저리 또 막 해봤잖아, 4시 전에. 근데 또 그것도 있다. 낮잠 자고 있는 애를 막 깨우는 것도 좀 막 그렇잖아요. 애도 막 짜증내고 일어나서도. 근데 짜증낼 땐 내더라도 깨워야 되겠더라고. 아니면 저녁에 내가 짜증이 나겠더라고. 애가 너무 안 자니까.
예솔라시도님, 저 은별님 라방 때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주셔서 읽기 쉬우시게 한글로 닉네임도 바꿨어요. 아, 진짜요? 원래 닉네임 뭐였는데요? 닉네임 원래 뭐였어요? 제가 진짜 하나하나 다 읽다 보니까 가끔씩 영어로 돼 있는 거는 그 닉네임을 잘못 읽어가지고 최대한 읽어볼게요. 예솔라시도님은 원래 아이디가 뭐였어요? 여러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저 이벤트 하나 또할 거예요. 어디였지? 또 기억이 안 나. 진짜 이놈의 건망증 어떡할 거야?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시, 잠깐만, 메일을 다시 봐야 돼. 이럴 테니까. 아, 다시 로그인을 또 하래, 심지어. 기억도 안 나는데. 비밀번호가 이벤트 할 거예요.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됐다. 됐다. 아, 반인이. 반인이라는 그 회사에서 여기가 그 임산부 오일로 유명한 데거든요. 근데 임산부 오일도 되고 마사지 오일 막 이런 것도 있고 아기랑 좀 이렇게 교감할 수 있게 아기 발막 마사지 같은 거 우리 많이 해주잖아요. 그거 오일로도 좋고 해가지고 그거 구독자 이벤트 할수 있게 제품을 지원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벤트 다음 주 중에 이벤트 좀 열려고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런 거 많이 참여할수록 나에게 오는 그 이벤트 협찬 문의가 많아지고 우리 모두가 즐거울 수 있어.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왔으면 좋겠다.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번 이벤트 때도 진짜 참여 많이 해 주셔가지고 그때 거의 약 400분 정도가 이벤트 참여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되게 그 뽑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막 하나하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추첨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슝 넘기면 두인이가 콕 찍어. 그 알죠? 옛날에 그 우리 뭐지? 이렇게 있으면 그 돌림판 이렇게 있으면 완전 수동식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이 콕 손으로 이렇게 찍는 거 약간 그런 것처럼 우리 약간 좀 수동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좀 방식이 좀 그렇긴 했는데, 아, 좀 생각을 좀 해봐야지. 이번에 또 이벤트 할 때는. 하여튼 이벤트 하게 되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와이에스님, 드디어 라이브 참여. 진짜 최근에 많이 못 들어오셨죠? 지우 엄마, 다음 주 이틀 방학입니다만, 전 어린이집 보내고 저 어린이집 출근해야 됩니다. 어? 방학 동안에 어린이집에 원래 가 있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도 가 있어요? 방학 동안에는 선생님들도 같이 방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임예슬님, 14개월 딸 장염 걸렸어요. 장염 유행이래요. 조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조심하세요. 맞아, 이 장염이 전염성 장염이 있고 그냥 일반 장염이 있잖아요. 근데 전염성 장염의 경우에는 진짜 좀 윤주가 좀 전염성 장염이었거든요. 그거는 막 열도 나기도 하고 진짜 아프더라고요, 애기들이. 그 전염성 장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앞이 아니고 이게 앞일 것 같아. 그게 그건가? 오늘은 텀블러로 합니다, 텀블러. 진짜 텀블러 아니에요, 마이크. 이걸로 합니다. 왜냐면, 오늘은 도윤이가 자고 있기 때문이죠. 소리는 잘 들어가고 있죠? 홍지영님, 여기는 봄방학 없어요. 봄방학이 없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선생님들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봄방학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방학이 되게 길잖아요. 어린이집은 좀 짧고. 근데 그 짧은 거마저도 없는 거야?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방학이 없는 게 좋기는 해. 방학이 없어야 이제 내가 좀더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이제 일을 마음 편히 할수 있고 하니까. 밀러리님, 아, 4개월 아가 인간 바운서 중입니다. 4개월? 맞아. 4개월이면 우리 신랑도 무릎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진짜 이러면서 인간 바운서 하고 막 안아가지고 우리 이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진짜 많이 하고. 듀니 엄마 북극여우 너무 귀여워요. 우리 김장이요?
김장이 진짜. 근데 김장이 진짜 가끔씩 여기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견 없는 우리 초등학생 아기들이 여우 아니냐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여우 아니에요? 여우 엄마 여우 키워도 돼요? 막 이러고 막 물어보는 소리가 막 들려요. 아, 여우 아닌데 괜히 여우인 척 하고 싶고 애기들 막 괴롭히고 싶고. 째로리님, 도윤이는 요즘 밤에 안 깨나요? 요즘에는 거의 안 깨요. 밤에는 안 깨고 아침에 한 5시? 조금 일찍 혼자 일어나서 그 애착 이불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이렇게 끌어안고선 텁텁텁텁 걸어와가지고 저희 침대로 와서 이렇게 엎어져서 잡니다. 둠칫두둠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S님, 여기도 이번 주말부터 방학인데 저는 보냅니다. 아, 방학에 따로 보낼 수도 있나 보네? 그쵸? 아, 째루리님, 애기 요즘에 새벽에 종종 울어요? 왜 울지? 또막 이제 성장통 할 땐가? 성장통 할때 진짜 새벽에 막 울고 하는 거 있는 것 같아. 듄이 다음 주에 그 영유아 검진 가려고요. 다음 주에 가서 키도 좀 재고. 근데 키가 왜 이렇게 안 크냐, 애가. 키 너무 안 커. 키도 좀 재고 가서 그막 그런 거피 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요새는 또잘 자고 있어가지고 철분 검사를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으면서도 해야 될것 같고 막 선생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상담을 하고선 해봐야지. 민두님도 안녕하세요. 민두님, 민두. 보통 이름이 민주이신 분들 민두라고도 많이 하시던데, 민두. 주원이님, 저도 그때 영어 힘드시다 그래서 바꿨어요. 연년생 애들 육아 중입니다. 17개월 50일. 아, 그래요? 영어 제가 잘못 읽어가지고 다들 막 이렇게 바꾸시고 해. 17개월이랑 50일요? 17개월이랑 50일 쉽지 않은데? 17개월 50일 쉽지 않은데요? 예솔라시도님, 원래였는데 바꿨어요. 근데 너무 긴것 같네요. 다시 바꿔야 하나? 아니요, 예솔라시도 발음하기가 되게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름이 혹시 예솔이신가요? 예솔라시도. 민두님, 12개월 아기 요즘 짜증이 너무 많아져서 힘드네요. 12개월이 힘들어하시면 안 돼요. 뒤로 가면 갈수록 아기들이 자아가 생겨가지고 짜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그 힘든 시기가 더 이렇게 많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12개월에 벌써 힘들어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18개월을 잘 보내셔야 합니다. 8개월, 6개월 남았네요. 듀니 어머님, 애 낳고 그런 건지 나이 들어 그런 건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남편한테 그거 있잖아. 뭐지? 하면 남편도 한참 생각하다가 한 시간 뒤에 왔다 그거 합니다. 그니까요. 우리가 애를, 근데 나는 기점이 애 낳고 나선 것 같아. 애 낳고 나서 유난히 단어들이 생각이 잘안 나요. 근데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우울증 초기 증상일 수 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기억력이 이제 좀 이렇게 막좀좀 조금 떨어진 걸 수도 있고 한데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기억력이 좀 떨어진 건것 같아. 진짜 기억이 잘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문소정님, 도윤이 쌤트라이크 좋아하나요? 쌤트라이크 좋아합니다. 저도 도윤이가 뭐 이렇게 태워가지고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싫어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린이, 그 뭐지, 키즈 카페 이렇게 가서 놀면은 키즈 카페에, 타요 키즈 카페 안에는 그 버스나 그 무슨, 우리 범퍼카 같은 거 있죠. 범퍼카 같은 거탈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거 태워가지고 그 전원 켜서 이렇게 앞으로 가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한 바퀴 돌 때쯤 되면 내리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샘트라이크는 거기 앉아가지고 이게 바람도 느껴지고 막 풍경도 보이고 해서 그런 건지 앉아가지고 되게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아주 뽕 뽑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 진주는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저거 타고 여기저기 좀 다녔는데 마트 갈 때도 그냥 저거 타고 이렇게 가고 그냥 공원 갈 때도 저거 이렇게 끌고선 가고 하는데 도윤이도 좋아하고 저도 좋고 저도 되게 편하고 좋아요.
켈렌님, 테테테테님, 은별님, 제왕흉터 다 회복되셨나요? 전 뜨문뜨문 살짝 켈로이드가 있네요. 저는 되게 커요. 저는 그 우리 이런 거 선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선. 이거보다 좀 더 두껍다. 이게 일반 그 갤럭시 이어폰인데 갤럭시 이어폰보다 좀 더 두툼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이렇게 만져봐도 만져지는 정도예요. 우리 언니가 깜짝 놀랐잖아.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언니 이거 만져봐 이랬는데 언니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저희 언니도 똑같이 제왕을 했잖아요. 언니는 같은 자리를 아니다. 언니는 첫째 때 쨍 거 따로 둘째 때 쨍 거 따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신기해. 내가 그때 산부인과 갔을 때 쨍 때 또 뗀다고 또 쨍다고 들었는데 언니는 째고 그 위에다가 둘째 걸 또 따로 쨌어요. 근데 하여튼 언니는 그 두 개 다 그냥 우리 이런 데 있는 약간 이런 주름 정도? 주름이 보이는 정도로만 그냥 흉터가 남았는데 저는 거의 뭐 이거보다 조금 더 두껍게 요렇게 한 요 정도 길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있어요. 그래서 옷을 입고 있을 때 특히나 타이트한 치마 같은 거 있죠, 여름에. 그런 거 만약에 입고 있으면 그냥 그 볼록한 게 보일 정도? 그래서 그런 거 옷도 잘 못 입고 있습니다. 나 엄청 심해요. 그게 피부, 사람 피부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 진짜 관리 열심히 했거든요. 크림이랑 패치 산 것만 해도 한 30만원어치 됐었을 거예요. 크림 사고, 패치 사고, 저는 거의 이거를 한 6개월? 애기 낳고 한 6개월 될 때까지 계속 발랐으니까. 그럼 진짜 오랫동안 잘 관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심하게 남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산부인과를 갔다 왔었는데 산부인과로 갔어요. 피부과로 안 가고. 그 산부인과를 갔었는데 선생님이 이거는 피부과 가서 그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둘째를 낳을 예정이면 지금 치료하지 말고 그냥 둘째 낳고선 한 번 더 째고선 치료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되게 심해요. 윤불님, 오늘 배송 지연됐던 라인 바람막이 왔어요. 역시 예뻐요. 그 라인 바람막이가 원래 그때 맨 처음에 보낼 때 같이 보낼 수 있었는데 오염이 좀 이렇게 심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보냈다가 다시 새로 받아가지고 이제야 보내게 됐어요. 너무 미안해요. 문소정님, 살까 말까 고민이어서. 아, 샘트라이크요? 샘트라이크 저는 진짜 추천. 짱 추천. 근데 샘트라이크 아직 도인이가 80cm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직 저만한 애기들은 그 이렇게 페달에는 발이 안 닿아요. 발이 안 닿는데 그 바로 옆에 발 받침 이렇게 발을 그냥 올려놓는 게 또 있거든요. 이것도 다 탈부착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제가 타봤는데 제가 타서 페달을 돌리려니까 페달이 자꾸 그 발 받침대에 그 걸려가지고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특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래서 그거는 발받침대는 아마 탈부착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시기에는 그 발받침대에다가 발 올려가지고 그냥 타고 그리고 다리가 조금 더 길어져서 페달에 발이 닿으면은 그걸 이렇게 굴리면서 타고 저것도 되게 오래 오랜 기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임예슬님, 듀니픽에 당첨된 거였다니 덕분에 세뱃돈 두둑히 받아왔어요. 복주머니 최고. 맞아요. 듀니가 제가 슈우 하는데 듀니가 콕 찍은 게 임예슬님이 계셨어요. 지우 엄마, 선생님들은 신학기 준비하고 대부분 그만두시는 선생님들이 그때 오는 애들 봐주시고 그래요. 아, 신학기 준비하고 대부분 그만두는 선생님들이 또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때 온 애들 봐주시고. 하긴 이것도 이렇게 로테이션을 해야지 쭉 하면 또 힘드니까. 뽀미님, 꺄 일찍 들어왔네요. 우리 애기는 12월에 방학이었어서 3월까지 쭉 보네요. 봄방학을 따로 안 하나 봐요. 보니까 겨울방학 따로 봄방학 따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주 그때도 겨울에 12월에 한번 방학이 있었다가 지금 이번 주부터 또 다시 방학이고 우리 그 첫째 조카 윤우는 12월부터 지금까지 아직 계속 방학이고 그래서 우리 언니가 되게 힘들어 하고 있다는. 쫑이님, 챔별님, 저 둘째 딸 36주 1일에 조산했어요. 도인이는 조산아 등록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조산아 등록 알아보는 중인데 뭔가 귀찮고 복잡하네요. 조산아 등록 병원에다가 했는데요. 병원에다가 서류 갖다 내면 조산아 등록 해주던데.
그거 병원에서 아기 이제 출산한 병원에서 서류를 다 챙겨줬어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뭐지? 그 소아과에다 갖다 내면 된다고 해서 소아과에다 갖다 냈었는데 아닌가?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따로 뭐그 저기를 안 했어요. 뭐 어디다가 등록하고 뭐 제가 복잡하고 뭐 이렇게는 안 했어요. 소아과에다가 등록을 했었어요. 쫑이님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산부인과에서 떼준 서류를 그냥 그대로 소아과에다가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연이 36주 2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조사나 등록 그거 하는 뭐표 같은 그 종이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귀찮고 복잡한 일은 아니었어요. 허리나님, 출산 3일 차 초보 엄마입니다. 출산 3일 차요? 저도 강아지 키워서 곧 애기 육아 예정인데, 혹시 은별님은 나중에 다른 강아지 더 키울 예정 있으신가요? 전혀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마음 아픈 일들도 너무 많고, 강아지한테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애는 계속 크고, 애는 뭔가 지능이라는 게 계속 발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애기랑은 뭐 같이 계속 다닐 수 있는 데가 대부분이잖아요. 같이 든 사람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애기랑은 뭐 어디 해외여행을 갈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걸 나중에는 이제 다 같이 먹을 수도 있고 한데, 강아지는 그게 안 되는 제한적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의 이 죄책감이 너무 맨날 이렇게 쌓여요. 어쩔 수 없이. 어디 갈 때마다 죄책감 쌓이고 미안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좀막 그런 마음들이 아, 이제는 이제 요 애기까지만, 요 강아지까지만 있고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나중에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이제 옛날처럼 단독주택, 이제 나이가 들면은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독주택 정말 마당이 넓은 집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냥 대형견 한 마리, 한 60대쯤, 60, 70대쯤 대형견 한 마리, 유기견 그것도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애, 나랑 똑같이 나이가 있는 애. 왜냐면 젊은 애들은 60, 70대 이제 사람들이 끌기에는 힘이 너무 좋으니까 나와 같이 나이가 이제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애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정도는 하고 싶어요. 근데 김장이 말고 다른 강아지는 이제 더 이상 안 키우고 싶어요. 젊을 때는 웬만해서는 강아지 안 키우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강아지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제약되는 것도 너무 많고, 내가 할수 있었는데 못하게 된 일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물론 같이 있는 생활이 너무 좋고 막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강아지로 인해서 내가 이제 얻은 이점도 진짜 많고 막내 스스로한테도 되게 좋았는데, 어쨌든 그 신체 부자유가 좀 있다 보니까 젊을 때는 조금 다 그냥 나중에 저한테 진짜 그런 얘기 많았거든요. 제가 워낙에 이제 개사랑이 좀 심했어서 맨날 회사 사람들이 자기가 강아지를 입양을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얘가 주냐 말고 막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걔 키우지 마. 왜냐면 다들 막 물어본 사람들 보면 밤마다 막술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대부분이고 막 놀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걔 키우면 안 되거든요. 못 키우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너무 죄책감이 들어 나중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야 친구도 별로 없고 술자리도 막 많이 안 가고 하니까 취미가 이제 개가 되긴 했지만 취미가 워낙에 많았던 사람들이 개를 키운다? 서로 힘든 거 서로.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심심하고 그 이제 사람은 사람대로 이제 좀아 미안한 마음도 막 들고 그런 거지. 막 놀고도 싶은데 강아지한테도 미안하고 막 그런 거죠. 하여튼 그래요. 전 그래서 김장이 다음에 만약에 김장이가 나중에 무지개 다리를 또 건넌다? 그럼 제가 한 6, 70대 되기 전까지는 강아지는 안 키우려고. 아장이님 오셨네요. 아장이님 오늘 어떻게 삐삐도 안 쳤는데 어떻게 오셨어? HJ님 안녕하세요. 라이브는 잘못 보는데 하원 전에 잠깐 들어왔어요. 15개월 둥이를 3시 반쯤에 하원하러 갑니다. 15개월 둥이? 근데 제 채널에 쌍둥이 엄마들 꽤 계셨는데 요새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댓글로 쌍둥이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이제 너무 바쁜가? 너무 바빠서 이제 댓글에서 볼 수는 없는 건가?
3시 반쯤에 하원하러 가시기 전에 같이 요거하고 가시죠. YS님, 방학 때 보내는데 통합 보육이래요. 각 반 교실 정비하느라. 아, 그냥 나이대 상관없이 뭐 0세반, 1세반, 2세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같이. 근데 저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형아들, 언니, 오빠들 막 보면서 그냥 그들이 하는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들한테 생긴 능력치들. 그런 거 보면서도 막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이 있는 친구들은 애기인 친구들 막 이렇게 보면서 또 막 좀 이렇게 막 보살피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요즘 저희 애기 철분제 덕분에 이제 깨는 게 엄청 줄었어요. 철분제를 따로 사 먹이세요? 저 오늘 댓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제가 먹이고 있는 치리오스 시리얼에서 살균제 나왔대요. 살균제 성분이 나왔대. 살균제가 나온 게 아니고 살균제 성분이 나왔다는 거 댓글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기사가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먹이는 거 멈췄어. 무서워서. 그거 철분 그 저기도 있어가지고 열심히 먹이고 있었는데. 속상. 유진님, 유진 맞죠? 유진님. 며칠 전에 어린이집 OT 다녀왔어요. 낮잠을 잘 잘지 걱정이네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대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신대요. 전 진짜 어린이집 선생님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임예슬님, 방학 때 보내는 건 따로 비용 내는 거예요? 아직 올집 보내기 전이지만 복직하면 방학이 걱정이네요. 14개월인데 새벽에 깨도 절대 수유는 안 해요. 습관 될까봐. 그러게. 방학 때 보내는 거는 따로 비용을 내야 되나? 근데 어찌됐든 어린이집 다니게 되면 뭐라 그러지? 우리 그 급여? 그 부모 급여? 아니 부모 급여 아닌데 뭐라 그러죠? 우리 두 개 받잖아요. 하여튼 그거가 아예 거기로 가잖아요. 그걸로 다 퉁쳐지는 건가? 아닌가? 추가로 더 내야 되나? 속상? 속상해. 맞아. 속상해. 도윤이 시리얼 너무 속상해. 진짜. 근데 저 치리어스 시리얼이 보니까 종종 기사가 좀 났대요? 막 리콜도 좀 있었고. 그거 보면서 좀 당황했어. 나 저거 몸통만 한 거 지금 두 박스나 있는데 큰일이야. 윤블님, 저희 애기 15개월인데 혹시 새벽에 깨고 새벽 수유가 다시 살아난 아기들 없나요? 너무 울고불고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서로 힘들어요. 새벽 수유를 안 하시다가 새벽 수유를 다시 하게 되셨다고요? 새벽에 깨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약간 이 날 때도 그렇고 이가 아니더라도 성장통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도윤이 같은 경우에도 한 2, 3주 정도 최근에 막 새벽에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새벽에 뭘 먹이진 않았어요. 막 배앓이를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새벽에 수유를 하진 않았는데. 새벽 수유가 다시 살아났다고? 아기가 막 분유를 찾았어요? 우유를? 둠치님, 저도요 지난주에 OT 다녀왔어요. 두근두근 불안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 맞아. 싱숭생숭 밍숭맹숭 뭉글뭉글 난리 났어. 임예슬님, 14개월인데 새벽에 깨도 절대 수유는 안 해요. 습관 될까봐. 그니까 아까 이분 윤불님 그 대답이었구나. 맞아. 저도 도윤이는 그때 12개월 그때쯤에 우유 끊고 아예 수유는 안 하고 있었는데. 분유 수유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보석 부부님, 샘트라이크요? 추천 부탁드려요. 샘트라이크는 추천합니다. 추천해요. 문소정님, 채팅 하나하나 읽어주시다니. 예. 근데 채팅 저는 나름 이게 순서대로 읽는다고 생각하고 읽고선 나중에 제가 제 거 라이브를 다시 돌려서 듣거든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뭐 약간 그런 거 들으려고. 근데 하는데 중간중간에 놓치는 댓글 채팅이 있더라고요. 근데 난 분명히 있는 걸 순서대로 다 읽었는데 희한해. 신기해. 그래서 진짜 최대한 더 꼼꼼히 읽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솔라 씨도. 아기 이름이 예솔이에요? 예솔이. 그냥 편하게 예솔맘이라고 불러주셔도 돼요. 예솔이는 지금 14개월 6일 차인데 올해 말쯤부터 둘째 준비해볼까 싶어요. 3살 터울, 다시 신생아 안을 생각하니 기다려지면서도 둘 키울 생각에 두렵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두윤이의 아주 작은 삼촌을 만나고 왔잖아요. 태어난 지 지금 50일 좀 넘은 아긴데, 50일 이제 조금 넘은 아긴데, 너무 작고 소중하고 귀엽고 막 새록새록 그때 기억도 막 나고, 되게 막 둘째 생각이 모락모락 막 나는 거예요. 나다가 우리 언니랑 막 통화를 하는데, 언니가 지금 이제 저희 둘다 방학이라서 둘을 지금 집에서 가정보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걸 듣자 하니, 어떻게, 낳지마? 낳지마? 이러고, 나 말어. 나? 낳지마? 둘을 키우려고 생각하면 좀 조금 겁이 나면서도 또 신생아, 너무 예쁠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인천을 갔다 왔잖아요. 인천 갔다가 윤주를 막 찾으면서 막 윤주를 이제 있냐라고 부르거든요. 있냐 이러면서 막 뛰어가요. 두윤이가 그걸 보는데 두윤아 엄마가 동생 낳아줄게 막 이런 마음 들고, 두윤이가 너무 막 좋아하니까 막 같이 이렇게 노는 가족이 있고 이러고 싶나 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더더욱 들었어요. 근데 둘을 키울 생각하니 두렵다. 많이 두렵다. 소스마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들어오셨네요. 저 아이디 기억나요. 저도 기억이라는 걸 한답니다. 유진님, 저도 그 정도 두께로 영광의 상처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켈로이드 흉터요. 제로리님, 켈로이드 흉터가 잘생기는 피부가 있대요. 그게 접니다. 저예요, 저. 진짜 흉터 장난 아니야. 예솔라시도님, 맞아요. 저도 흉터 중간 부분만 그렇게 두꺼워요. 아직도 따갑고 간지러워요. 전에 한번 산부인과 검진 갔다가 여쭤보니 둘째 때 같은 거 찐다고 그때 힘들더라도 관리 잘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스테로이드 주사도 있다고 하시던데 전에 후기 보니 엄청 아프대요. 근데 아프더라도 난좀 넣고 싶어. 너무 두껍고, 저는 심지어 중간 부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 정도 길이잖아요. 우리 쨘 데가. 이 정도 길이가 전체적으로 여기 끝에는 이렇게 해서 거의 끝부분만 빼고 진짜 두꺼워요. 엄청 두툼. 두툼. 그래서 저는, 근데 그놈의 그 패치랑 흉터, 전 그리고 그들도 흉터 연고도 막 사서 써봤는데, 하나에 요만한 거 하나에 3만 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사서 써봤는데 진짜 아무짝에도 다 쓸모가 없어. 아주 그냥 돈만 벌었어, 돈만 벌었어. 태태님, 저도 둘째 나면 같은 곳이니까 다음 기회엔 잘 관리해보자는 생각이 오는데 같은 곳을 째는 게또 아닌가 보네요. 같은 곳을 째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나 봐 보니까. 저희 언니는 같은 곳을, 그러니까 다른 곳을 째고 위아래 이렇게 째고.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언니는 상처가 굉장히 잘안 물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굳이 또찰 필요가 없는, 거기가 이제 완전 생살 수준, 그냥 내살 수준이 돼가지고 찰 필요가 없는 느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거기를 또 째야 되는 거지. 거기 말고 다른 데를 또 째면 얘는 진짜 약간 힘들 상황. 약간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인 걸. 같은 데 째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데 째고, 거기다가 저도 들었거든요. 그 주사 같은 거뭐 맞는 게 있대요. 그런 거 주사 맞아가지고 아프더라도 난꼭 치료를 하고 싶어. 그리고 그놈의 피부과 연고랑 피부과 그 저기는 다 비싸잖아요. 비싸더라도 하고 싶구나. 진짜 밤에 쿠팡 알바를 뛰어서라도 켈로이드 피부는 좀 없애고 싶어요. 짱구 낑꾸오님, 13개월 3월부터 얼집 보내려고 하는데 적응 잘할지 걱정이네요. 엄마랑 애착이 강할수록 적응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한다고 하던데 설렘 반 걱정 반이네요. 저도요. 도윤이가 애착이 좀 있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바라기, 은근 엄마 바라기여가지고 걱정이에요. 지효 엄마, 저도 어제 영유아 검진 갔다 왔는데 키가 컸더라고요. 다행이지만 대근육이랑 인지 부분이 또래보다 적으면 됐다고 하셨어요.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걷긴 하는데 네다섯 걸음 걷다가 앉고 넘어지고 그래요. 이것도 근데 애기들이 재미를 붙여야 되는 것 같아. 윤주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재미를 붙이고 성격도 막좀더 이렇게 적극적이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편이어서 빨리 걸었는데, 도윤이는 굳이 내가 지금 걸어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보면.
그래서 좀 천천히 걷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애기들 성향 아닐까요? 이제 병원에서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한 거면 진짜 애기 그냥 성향으로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근데 엄마는 또 걱정되지. YS님 조산화 등록 꼭 하셔야 돼요. 하셔야 병원비를 15,000까지 5%만 내요.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간편했어요. 간편했어요. 조산화 등록 진짜 간편했고 하여튼 그거 하면은 막 우리 가뜩이나 원래 그 소아과 가도 되게 적게 내잖아요. 근데 도윤이도 가면은 다른 애들 다 그런가? 600원 뭐 이렇게 내긴 하거든요. 600원 병원비가 600원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걸 카드 결제하기도 맨날 뭐하고 막 김민주님. 민주님 되게 오랜만이에요. 실시간. 왕챔블님 저 마이크로 바뀌고 실시간 처음 만났는데 목소리 진짜 좋아요. 완전 ASMR 목소리. 진짜 듣기 좋아요. 너무 듣기 좋아요. 이게 마이크 캡 이렇게 또 씌우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전 제 기억에 약간 또 오류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맞아 진짜 간단했어요. 아장이님 삐뽀삐뽀 비상이에요. 219일 저번 주에 계란 테스트 했는데 첫날에 아랫입술에 침독처럼 올라와서 아 침독인가 하고 둘째 날도 했는데 둘째 날도 또 침독인가 했는데 심하게 올라오면 병원 가자 했는데 가라앉아서 셋째 날도 했는데 6시간 뒤에 올라오더라고요. 이젠 빼박. 이건 병원 가봐야겠지. 근데 계란 알레르기는 이때 해보고 돌 지나서 또 해보면은 그 또 괜찮을 수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병원 가보시고 돌 지나서 한 번 더 돌 전에 안 맞는 거는 돌 지나서 한 번 더 하면은 뭐 괜찮은 경우가 많대요. 제발 계란 알레르기 아니길. 계란 알레르기면 세상에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없잖아요. 계란 알레르기가 아니길. 윤불님 이제 우유 안 줘서 우는 거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떼죠? 마음 약해서 숨 넘어가게 울면 자꾸 주게 돼요. 한동안 안 찾았는데 진짜 초난감이에요. 그러겠다. 우유를 안 줘서 그러면 어떻게 쪽쪽이? 쪽쪽이로도 안 되나요? 아직 쪽쪽이 안 쪽쪽이 벌써 뗐나? 쪽쪽이 아직 안 뗐으면 쪽쪽이로 어떻게 안 되나? 진짜 그러겠어. 애기가 막 숨 넘어가게 울고 있으면 또 이걸 안 주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주자니 또 새벽 수유를 하는 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보통 사람은 새벽에 이제 신생아가 아닌 경우에는 사람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돌 지나고 막 이럴 때면 새벽에 뭘 먹는 게 이렇게 좋진 않으니까 좀 걱정이 되긴 되네요. 레오 오레오님 저도 강아지랑 아이 키우니까 육아 1.5배 하는 느낌이고 지금은 강아지가 아프니까 둘 다 제대로 케어 못하고 있는 느낌에 미안하네요. 강아지 아프면 더 그래요.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애 키우다 보면 막 바쁘고 막 하니까 내 개가 분명히 아픈 걸 내가 알았어. 나는 분명히 인지를 했는데 이거에 신경을 못 써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니님 어린이집에 보내는 치약 칫솔 어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직 안 샀어요. 그 어린이집에서 분명히 지난주 토요일날 갈 때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날 문자로 보내준다고 해놓고 안 보내줬잖아요. 안 보내주고 다음 이번 주도 아니야. 심지어 주중도 아니야. 다음 주 중에 보내준대요. 그 준비물 뭐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준비물 살 때 한꺼번에 사려고 했는데 아직 안 보내줘가지고 낮잠 이불만 사놨어. 낮잠 이불 그때 포몽드 거 있죠? 포몽드 은지님이 링크 보내준 거 그거만 하나 사놨어요. 뽀미님 저도 더 이상은 강아지 안 키우려고요. 이유들이 너무 공감돼요. 김장이는 몇 살인가요? 밍밍이는 저희 뽀미랑 동갑인 것 같아요. 뽀미는 15년생이에요. 밍밍이 잘 지내고 있니? 밍밍이 잘 지내고 있겠죠? 밍밍이도 15년 9월에 태어난 강아지였고 김장이는 16년도 10월에 태어난 강아지. 짱님 안녕하세요. 애기 정신 먹이느라 늦게 들어왔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예솔라 시도님 저희 애기도 새벽에 깨서 암만 달래도 안 달래지면 줘요. 아 그래요? 다들 한 번씩 주시는구나. 저는 안 달래지면 안 달래지는 대로 그러니까 우유라고 아예 생각을 안 했어요. 우유를 먹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맘마거리면서 주방 가리키는데 어우 안쓰럽기도 하고 맞아. 그치는 거 아니니까 또 주게 되고 정말 끊어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 막수도 아직 하거든요.
예솔라 시도님 아까 14개월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14개월? 그러면 이제 슬슬 진짜 줄이긴 줄여야 되는데. 근데 분유를 24개월까지 뭐 먹이는 아기들도 있긴 있으니까 그런 분유가 나오기도 하고. YS님, 저도 그래서 연장반에서 통합보육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통합보육도 괜찮아, 진짜. 생각해보면 약간 그 다른 연령대 아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비용 없어요? 방학 시즌에 아기를 이렇게 보내는 거가 비용이 없대요, 여러분. 필요 경비만 내고 방학 때 내는 건 없어요. 짱님 15개월이면 어금니 날 때라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 아기도 엄청 깨는데 따로 수유는 하지 않아요. 어금니 때문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아기들이 또막 이빨 나는 시기가 완전 다르니까. 엄청 다르니까. 또 어떨지 모르겠네. 쏘로롱님, 아기 띠로 재우면서 보고 있어요. 다음 달곧 돌인데 도대체 누워서 재우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 언제까지 안아서 재워야 하는 걸까요? 제가 슬픈 얘기 하나 해드려요? 저도 아직도 안아서 재웁니다. 짱님, 저도 치리오스 한 박스 다 먹였는데 너무 속상해요. 아니, 그, 저것도 심지어 해외 배송이잖아요. 외국 거라서 환불도 안 돼. 승질나. 어디다가 따질 수도 없고. 1955님, 지금은 일은 안 하는데 내년 3월엔 일을 할 예정이어서 맞벌이로 해서 어린이집 대기 걸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기 걷는 게 맞을까요? 대기 3개 걸어 놓으신 거죠? 3개, 최대 3개까지 걸어 놓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지, 뭐, 몇명 중에 몇명 이런 거다 뜨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 꼭 확인도 꼭 해보시고 좀답 없다 그러면 빨리 다른 데로 또막 다시 등록을 하시는 게. 교인이도 진짜 처음에 진짜 암담했어요. 44명 중에 막 40등 막 이러니까 진짜 암담했어. 윤불님, 뱃사 유튜브 혹시 보시나요? 치리우스 시리얼은 철분만 강화시킨 거 라 아쉽다고 본인이 따로 시리얼 개발했더라고요. 저는 챔블린 시리우스 알아보다가 거기로 세서 그거 구입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뱃사 유튜브? 이거 저도 캡처를 해놓고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뱃사 유튜브. 거기서 개인이 만들어가지고 궁금하네요. 이분이 따로 개발한 거 보면 이분이 또 애를 키우시는 분인가? 주원이님. 18년 키운 강아지의 무지개다리 건너고 우울증 심하게 걸렸어요. 그 이후로 절대 안 키워. 근데 진짜 펫로스는 진짜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강아지 키울 때는 정말 생각을 잘 하셔요. 안 키워보신 분들은 새로 키우시려면 정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잘. 유진님, 16에서 24개월 아기 키우시는 분, 제적근기 검색해서 꼭 읽어보세요. 아기 키우니 너무 힘들어져서 이유를 모르다가 이거 읽고 잘 크는 거였구나 하고 안심했네요. 맞아요, 맞아요. 제적근기에 아기들이 이제 막 자기의 생각이 막 생기고 자아가 생기고 하니까 진짜 짜증도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딱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막 하니까. 근데 이게 또잘 크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와, 다행이다. 그러고. 박서우님, 도윤이는 동생 잘볼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기대를 하거나 첫째 애기한테 책임감을 지워주진 않으려고요. 제가 최근에 금쪽이보다 깜짝 놀랐잖아요. 금쪽이의 12남매인가? 12남매가 나왔, 12남매? 10남매인가? 하여튼 나왔는데, 그좀 큰, 이제, 큰 애기들한테 첫째, 둘째, 막 이런 애들이 다 막, 중학생, 초등학생? 하여튼 그나마 좀 이렇게 나이대가 이렇게 있어요. 스스로 뭔가를 할수 있는 나이대. 근데 이 애기들한테 너무 책임감을 막 이렇게 쥐어주고 막 하는 게좀 약간 첫째 아기만 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애기들이 너무 짠해 보였어. 그래서 저는 둘째를 낳아도 도윤이한테는 꼭 너가 뭐 형아니까 이렇게 해. 뭐 네가 애기 좀 봐. 이런 거는 아예 안 하려고. 근데 본인이 예뻐서 본다면야 뭐 말리진 않지. 말리진 않지만. 박서원님 아들도 18개월인데 제적근기인가요? 제적근기예요? 맞아 맞아. 안으라고 하는 것도 제적근기. 안아달라. 하루 종일 안아달라 그러기도 하고 하루 종일 엄마를 찾기도 하고 막 하여튼 뭐 조금 안 되면 막 화내고 울고 짜증내고 계속 징징대고 밥하는 와중에도 옆에서 계속 막 울고불고 엄마랑 같이 붙어있을 거라고 하고 막
그쵸. 맞아, 유모차도 안 탄다 그래요. 진짜. 도인이도 그래서 유모차를 지금 거의 안 타고 있어요. 그래서 유모차는 둘째를 위해 일단 남겨두고 있긴 한데, 몰라. 둘째가 언제까지 안 생기면 저것도 빨리 처분해버려야지. 너무 크니까. YS님, 챔벨님, 저도 켈로이드 완전 지렁이라서 얘기 들어보니 저는 외동 확정이라 스테로이드 맞으러 가야 하나 싶네요. 스테로이드, 근데 이거 맞으면은 그냥 다른 몸에는 이상이 없나? 이게 부위가 어찌됐든 그 우리가 이제 자궁이랑 좀 근처에 있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스테로이드제를 맞아도 되는 건가? 좀 그런 걱정도 돼요. 무서워. 박서우님, 저는 똑같은 V자고 둘째는 길이가 더 길었어요. 아, 좀더 쪘나? 좀더 쪘나? 쫑이님, 출산병원에 방금 문의했더니 퇴산 때 조산화 서류 발급해주신 거 원무과로 제출하라고 하시네요. 태어날 때 정신없어서 못 들었나 봐요. 그것도 모르고 인터넷 검색해보니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복잡한 줄 알았어요. 맞아, 우리 태어날 때또 심지어 이 신생아를 안고 있잖아요. 신생아 안고서 막, 얘는 어떡하지 하는데 거기서 하는 소리가 들릴 리가. 저도 그래서 막 보험 서류 같은 것도 나중에 막 일단 다 받아놓고 막 나중에 정리하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맞아. 태어날 때는 다들 정신없어서 어쩔 수 없지. 제로리님, 조르단 칫솔 괜찮아요. 조르단 칫솔? 조르단 칫솔? 조르단 칫솔 한번 검색해볼까? 어? 청라 눈 오나 봐요? 여기에 찍혀있네, 눈 온다고. 인천은 눈이 오나요? 여기는 지금 눈은 아니고 그냥 워터파크에서 살포시 뿌려주는 그냥 그런 비? 그런 느낌의 비? 조르단 칫솔. 와, 끝에가 이렇게 동글동글. 제로리님 쓰시는 게 이건가요? 이 끝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동글동글한 이거? 이것도 귀엽다. 괜찮다. 이거 괜찮네. 조르단 칫솔. 자, 이것도 캡처. 요즘에 엄마는 캡처병에 걸렸어. 세상 뭐 이렇게 잊어버릴 것 같다 싶으면 다 캡처를 해놓고 하나하나 나중에 또 보고. 주원이님, 도현이는 순해서 두명싹 가능하실 듯요. 저희 애는 예민하고 아들 둘이라 너무 힘들어요. 그니까 제가 생각해도, 근데 도윤이 같은 애가 한 명이 더 태어나면 진짜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번에 어느 누가, 제로리님이 그랬나? 어느 누가 그랬거든요. 첫째가 좀 순하면 둘째는 망나니가 태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도윤이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좀 마음가짐을 좀 그렇게 갖고 있는데, 우리 신랑 거기다 대고 초치는 말. 그랬는데 둘째는 쌍둥이면 어떡해? 둘째가 아니고 둘째 셋째면 어떡해? 막 이러고. 근데 차라리 쌍둥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솔직히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마음이 그렇다니까. 처음에 아기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아기 낳기 전까지만 해도, 아, 하나도 생각이 없었는데, 아, 하나만 이제 낳아서 잘 키워야지, 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를 낳아서 막 키우니까 애가 너무 예쁘고, 뭔가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이 복작복작하고 막 그게 되게 행복하고 좀 재미있어 보이잖아요. 막 그러니까 막좀 많이 낳고 싶기는 해. 진짜 막내 능력이 된다면 막네명 다섯 명 낳고 싶기도 막 해. 근데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 40대겠지. 근데 하여튼 많이 낳고 싶어서 막 되게 어쩌다가 이제 저기 어쩌다가 여기에 이제 쌍둥이가 자리한다. 그러면 그것도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임예슬님, 쏘로롱님, 저도요. 14개월 아기띠하고 보고 있어요. 낮잠 누워서 자는 거 습관 들이다가 아프고 나니까 다시 아기띠 아님 안 자요. 습관, 저, 근데 나, 누워서 재우는 거 이렇게 좀 한동안 했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려. 낮잠도 오래 걸리고, 밤잠도 오래 걸리고, 밤잠도 누워서 재우는 거는 거의 막, 진짜 길게는 막 1시간, 막 2시간씩 막 가니까 너무 이제 내 생활도 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일단 안아서 재우고 있는데,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것도 힘들고, 아기띠도 힘들고.
민주님 새벽에 우유 주던 젖병에 물러서 극한의 실망감을 주곤 했어요. 뭐야? 우유가 아니었어? 그럼 진짜 되게 실망하겠는데? 뭐야? 우유가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몇 번 하니까 우유는 안 주는 줄 알고 끊어지긴 했어요. 근데 애기들한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희망 고문 이런 걸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의 그 가능성을 주면 안 되고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 딱 이렇게 해야 애기들도 어느 정도 아 내가 이걸 해봤자구나 이렇게 원해봤자구나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은?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도윤이를 키우면서 이제 제가 아닌 것 같다 싶은 것들 있죠. 그런 거는 그냥 진짜 죽어도 아닌 아예 안 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 날이 어둡다 보니까 내 눈이 또 침침하네. 야맹이 좀 있어서 눈이 어두울수록 침침해져요. 초촘님, 저 오늘 둘째 내진 받고 와서 몸이 축 처졌는데 유튜브 켜니까 선물처럼 라방하고 계시는군요. 둘째 내진 받고 오셨어요? 나도 둘째 내진 이런 거 받고 싶다. 예솔라시더님, 은별님 구독자 중에 저랑 이름이 같은 분이 계셔서 한 번씩 흠칫해요. 저도 은진이거든요. 아, 그래요? 은진님이 두 분이시네요. 오늘 은지님은 다른 은지님은 안 들어오신 것 같아. 인천 은지님은 안 들어오셨어. 예솔라 시도님은 지역이 어디세요? 다른 은지님은 인천 은지님이거든요. 손휘영님, 혹시 도인이는 변비였던 적 있나요? 저희 딸이 지금 16개월인데 변비에 제대로 걸려서 힘을 주는데 똥을 못 싸고 있는데 분명 잘 싸고 있다 생각했는데. 변비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 또 누가 변비에 대해 물어보셔가지고 도윤이는 딱히 변비였던 적이 없는데요 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도윤이 영상 아기 때 영상 막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도윤이가 변비에 걸린 적이. 근데 도윤이가 변비에 걸렸을 때 그 우리 비오플이죠. 비오플 그거를 처방을 받아서 먹이고 그거 유산균 먹이고 하니까 진짜 숭풍숭풍 나왔었어. 병원을 가세요. 변비가 좀 심해진다 싶으면 병원을 가세요. 괜히 그 고생하거든요. 엄마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약 먹으면 진짜 갑자기 랄랄랄랄 나와요. 우렁차게 나와요. 병원을 가서 그 비오플이라고 그게 되게 막 약이라고 하기엔 되게 그 강한 유산균 느낌? 가루 형태로 돼 있는 거, 이렇게 포로 돼 있는 거 주시거든요. 그거 먹여보시면 아주 속 시원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있고, 거버나 푸른 주스도 좋고. 리미 와인님, 애공 오늘도 늦게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19개월 아들 얼집 운영위원회 돼서 오늘 처음으로 얼집 회의 갑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또 있구나. 어린이집도 운영위원회 이런 게 있구나. 몰랐구만요. 김민주님, 럭스 367솔도 추천이에요. 비싸긴 한데 너무 좋아요. 럭스 367솔? 일단 한번 찾아보자. 럭스 367솔. 3단계가 또 있네. 3단계. 이거는 그냥 일반 어른 칫솔 같이 생겼는데 위에가 360 칫솔이네 진짜. 괜찮긴 하겠어요. 왜냐면 애기들 진짜 칫솔 할 때 그 칫솔 뒷부분 그 거기로 자꾸 잇몸을 이렇게 찌르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열심히 조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360 칫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일단 캡처는 해놓자. 어차피 앞으로 칫솔은 주기적으로 계속 살 거니까 캡처는 계속 해놔야지. 헬로 재팬. 응? 난 재팬 아닌데. 테크뱅가 맞나요? 테크뱅파. 제가 제2외국어가 일본어인데 일본어를 잘 못 읽어요. 예솔라 시도님, 저도 그거 써요. 6개월부터. 근데 요즘은 엄마 아빠 칫솔 보고 길쭉한 거 달래요. 저도 캡처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캡처한 걸 안 봐요. 제가 그럽니다. 캡처한 거 진짜. 근데 그게 있잖아요. 어쩌다 하루 갑자기 삘 꽂혀가지고 스크린샷 그 폴더를 들어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크린샷 폴더에 싹 들어가 보면 어머 이런 게 있었네? 이러면서 그날 갑자기 막 주문을 해. 폭풍 쇼핑을 해.
저는 그래요. 진짜 한동안 안 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윤지훈님 안녕하세요. 살구님, 챔별님 딩크였던 게 신기해요. 지금 보면 육아에 너무 진심이신데, 근데 저도 그랬어요. 나아보니 너무 귀여워. 근데 이게 오히려 제가 그 막 딩크면서 애기에 대한 그 온갖 환상도 깨놓고 애기에 대한 힘들 거라는 그 각오도 다 해놓고 이래서 지금 좀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육아하는 게 엄청 힘들 거라고 저는 진짜 엄청 마음속으로 막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임신을 하기 전, 중, 후에. 근데 그거 생각한 거에 비해서는 할만해서 내가 딩크였던 그 기간이 있어서 지금 그나마 더 육아를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유니코님, 애기 목욕한다고 해서 목욕시키면서 ASMR로 듣고 있어요. ASMR. 네, 제 목소리가 약간 ASMR로 들리나요? 좋네요. 저는 제가 지랄 맞았는데 동생은 세상 순했다고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기가 태어나면 첫째 아기, 그러니까 어찌됐든 둘 이상이 태어나게 되면 한 명은 이제 순하고 한 명은 좀 지랄 맞고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둥둥님, 15개월 쌍둥이 맘인데 너무 예쁜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쌍둥이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인정해줘야 돼요. 쌍둥이, 다둥이, 다둥이? 쌍둥이, 그 다자녀, 두 명 이상 자녀, 그것도 심지어 연년생이면 진짜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지나가다 그걸 본다?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그 근방에서 피해줘야 돼. 이렇게 가세요. 우대해줘야 돼. 쌍둥이는 제가 쌍둥이 체험을 한 몇 번 했잖아요. 윤주랑 이제 도윤이랑 몇 개월, 2개월밖에 차이 안 나니까 얘네들을 둘을 같이 볼 때가 있었는데, 와, 그때마다 그 잠깐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보는데도, 이야, 쌍둥이 엄마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지? 쌍둥이 엄마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쌍둥이 엄마들은 생활이 되긴 되는 건가? 화장실을 갈 수나 있나? 막 진짜 온갖 생각이 막 그 잠깐 사이에. 저는 그 3시간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진짜 다들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고 그럽니다. 쌍둥이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나중에 가서 봤을 때 쌍둥이가 솔직히 좀 좋잖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뭐 둘째 고민도 좀 하고 막 둘째 또 나와서 또 길러야 돼 뭐 이런 게 있는데, 쌍둥이는 어찌 됐든 그냥 헝 힘들고 끝나면은 이제 나중에 같이 커 있으니까. 몰라, 그건 또 내 생각일 수도 있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 그 나 한 명밖에 안 키워봐가지고. 임예슬님, 전 셋 낳고 싶었는데 하나 낳고 너무 예민한 아기라 외동으로 줄였어요. 14개월 되니까 좀 아니야 안 와줘서 다시 둘째 생각나는데 남편 너무 힘들어서 절대 싫대요. 남편이 싫대요? 보통은 남편분들이 이제 그냥 뭐지? 둘째, 셋째 더 얘기하는데 이게 약간 남편이 싫다고 얘기하는 거면 남편분이 육아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 거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 주변에도 다 그러거든요. 이제 저희 신랑은 육아 참여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둘째 얘기했을 때 둘째? 이랬는데 주변에 이제 독박, 완전 독박 육아를 한 친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남편분들이 막 셋째, 넷째 막 이런 거 얘기한대. 안 해봤으니까. 많이 안 해봤으니까 힘들 만큼. 제롤리님, 피곤하면 30분 정도 자는데 밤잠은 좀 걸려요. 아, 재울 때? 그래도 어린이집 낮잠 자야 돼서 찡찡거려도 누워서 재웠어요. 도윤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어린이집 가면 알아서 잘라나? 근데 도윤이는 그건 있거든요. 제가 가끔씩 너무 피곤해가지고 도윤이 여기서 혼자 놀고 있고 저 소파에서 그냥 이러고 졸고 있잖아요. 그럼 정신 차려보면 얘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자는 분위기면 지도 자긴 자. 그건 있더라고요. 임예슬님, 맞아요. 챔별님처럼 아닌 건 확실히 아니어야 한대요. 땡강도 다 될 것 같아서 피우는 거라고. 똑똑해요, 아기들. 맞아. 똑똑해서 똑똑한 것 같아. 요새 보면은 저렇게 똑똑할 수 없어. 어찌나 그런 거. 그리고 신기한 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진짜 요새 막 이제 이 아기가 되게 먹을 거에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뭐 약간 이런 책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책 같은 거 이렇게 숨겨가지고 막 간식 이렇게 있으면 간식을 몰래 뜯어서 약간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이 뽀시락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달래 까까 이래. 어떻게 알았어? 이제 다른 까까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쪼쪼 주잖아요? 이거 같은 거야? 이러고 주잖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 요 애기들이 좀, 저기 뭐지? 아직 지능이 덜 이렇게 발달된 것 같아도 다 한다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똑똑한지 아주. 쏘로롱님, 저도 첫째가 엄청 신둥이인 편이어서 둘째 무서워요. 주변에 다들 지랄 보존의 법칙이라며. 둘째를 갖게 된다면 순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어요. 아, 지랄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이렇게 있구나. 그래. 일단 내 뱃속에는 지랄이라는 게 이렇게 딱 있어.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이게 조금씩 뜯어져서 나오는데 이게 어찌됐던 이건 계속 보존이 돼 있는 거야. 내가 지랄 맞건, 얘가 지랄 맞건, 얘가 지랄 맞건. 속상하구만요. 쫀지님도 은지예요? 은지, 동탄 은지래요. 동탄 은지. 예솔라 시도님은 부산 은지. 은진. 동탄 은지는 은지님이고, 예솔라 시도님은 은진이래요. 은진. 인천 은진. 부산 은진. 장나영님, 저 42살에 쌍둥이 초산으로 나왔는데, 통잠 전에는 너무 힘들었고, 20개월인 지금도 항상 부모님이나 남편과 함께 아기 보고 있지만, 둘 낳은 거 후회는 없네요. 도윤이 동생 꼭 찾아오길요. 도윤이 영유아 검진이랑 구강 검진 언제쯤 계획 중이신가요? 다음 주쯤 가려고요. 다음 주쯤 가서, 좀 이것저것 물어볼 것도 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좀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하려고.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애기들이 이 시기가 너무 긴가? 그러니까 도윤이는 말을 분명히 하고 말을 분명히 자기가 문장으로도 만들고 뭔가 이걸 다할수 있는 발음인데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병원 가서 좀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먹이는 게 이게 영양분이 내 나름대로 챙겨준다고 하지만 애기는 그걸 다 먹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막다 흡수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키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서 병원 가서 진짜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가서 한번 해보려고. 아, 그리고 구강검진 얘기하셔가지고, 진짜. 제가 나름 칫솔질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제 애기들은 성인처럼 막 진짜 막몇 분씩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거 해서 뱉을 수가 없으니까, 불소치약도 진짜 조금씩 짜가지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도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도윤이 이빨, 앞니빨 잘 보면, 앞니에 흰 색깔로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원래 그런가? 원래 이 시기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부분 이렇게 흰 색깔로 보이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물어보고, 그러려고요. 근데 쌍둥이는 진짜 둘다 통잠을 자야만 그래도 사람이 좀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20개월인 지금도 부모님이나 남편하고 같이 보고 있다고 하시니까 쌍둥이를 낳게 되면 어찌됐든 육아를 같이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래도 좀 할만한 거죠. 그럼 나도 만약에 쌍둥이면 시어머니 맨날 오시라 그래가지고 같이 애기 봐달라 그러겠다. 막 벌써 나는 막 뱃속에 쌍둥이를 막 넣을 생각을 하고 있어. 몰라. 그냥 한 명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서진님, 저희 아기도 19개월인데 응가를 못 누는 건 아닌데 동글동글 토끼똥이. 어어어어 도윤이도 토끼똥 쌀때 있어요. 유산균 뭐 먹이세요? 드시몬에 사금 먹여볼까 생각 중이에요. 드시몬에 먹이고 있어요. 드시몬에 지금 먹이고 있어요. 드시몬에 먹이는데 그 요새는 그냥 우리 그 엄마들이 물 우리
가루약 섞어주듯이, 시럽에다 가루약 섞어주듯이 그냥 숟가락에다가 드시면에 부어가지고 물 살짝 해서 그냥 이렇게 섞어가지고 입에다 쏙 넣어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여도 효과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먹이고 있어요. 그렇게 먹이고 있어. 너도나도 호두님. 어 뭐야, 언제 시작하셨어요? 왜 나만 빼고들. 그러니까 호두님한테도 제가 삐삐를 좀 쳐야 되나봐요. 서진님. 아 유산균. 손희영님, 엊그제 병원 갔더니 변비라고 하더라고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처방해주신 약 중에 비오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먹이고 있는데 어제는 변을 못 보고 오늘도 아직 힘만 주고 있어요. 끙아주스 씨가 효과 좋다는데 먹여보신 적 없으시죠? 먹여봤어요. 급하게 끙아주스랑 사과풀은 샀답니다. 참 걱정이에요. 저는 이거를 신랑이 인천 갈 때 이제 마트에서 인천 갈 때 그 기차 여행을 하는 동안에 먹을 거를 사오겠다고 사온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끙아주스 그 ABC 그거더라고요. 그거 먹고 인천 갔다 와서 하루 진짜 인천에 있는 동안 우리 도인도 비슷한가 봐. 저도 외출을 하면 변을 안 봐요. 어디 특히나 해외여행 가면 며칠 동안 화장실 안 가요. 도인이도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 집에 오자마자 하루에 진짜 한 8번을 진짜 기저귀가 막 처질 정도로 우와.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끙아주스의 효과였을 것 같아요. 효과지 않았나. 왜냐면 저번에 인천 갔을 때나 막 제주도 갈 때 이럴 때 그런 식으로 안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걔는 저런 소리 때문에 자는 거야? 하여튼 근데 그 끙아주스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비오플을 먹고도 변을 못 봤다고요? 비오플이 원래 효과가 직방인데, 비오플이 최고인데. 하루에 몇 번으로 먹이셨어요? 저는 그때 도윤이 하루에 그 먹이라는 대로 먹였는데 진짜 변이 그냥 우르렁 나왔거든요. 토끼똥, 토끼똥 조심히. 토끼똥 때부터 조심해야 돼 진짜. 그리고 변비 때 변냄새도 엄청 심하거든요. 변냄새도 심하고. 이계영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들어오면 너무 늦었나요? 많이 늦진 않았어요. 많이 늦진 않았지만 저는 4시 되면 도윤이를 깨워서 사라질 거라는. 썬더용님, 안녕하세요. 쫑이님 첫째가 순하고 둘째가 지랄 맞은 거, 그걸 우리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그러네. 그걸 지랄 총량의 법칙, 지랄 보존의 법칙. 지랄은 느리다. 우리 언니랑 나의 지랄의 보존의 법칙에서는 내가 90, 여기가 10. 전 좀 지랄 맞거든요. 성격이. 우리 언니는 순하고. 딱 맨날 그런 것 같아. 자매가 이렇게 있으면 첫째는 되게 온화한데 기가 세고, 둘째는 기가 약한데 치와와 같은 거 있죠. 어디 이렇게 막 좀 지나가다가 뭔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해를 가한다? 그러면은 막 치워와 같아지고. 나 인간 치워와, 인간 치워와. 윤불님, 둥이 다자녀맘은 연령은 세워드려야 돼요. 맞아요. 그런 거 세워줘야 돼, 진짜. 쌍둥이는 너무 대단해. 쌍둥이 제일 대단해. 손희영님, 쌍둥이 좋아요. 제 조카가 남자 쌍둥이고 지금 13살인데 너무 좋아요. 둘이 잘 놀고 친하고 좋은 것 같아요. 쌍둥이 좋은 것 같아. 임예슬님, 남편은 원래 아기 없이 둘이 살자고 했는데 꼬셔서 낳은 건데 이제 절대 싫대요. 육아 참여는 잘해줘요. 아기 없을 때 집안일도 거의 남편 담당이 없어서. 짱이다. 짱이다. 집안일이 남편 담당이었어요? 근데 집안일, 저도 이제 우리 신랑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집안일에 대해서 별로 그런 게,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정말 청소기 돌리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청소하는 방법을 정말 쫙 알려줬어요. 이건 거의 뭐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어야 되는 수준의 거를 모르니까 그걸 쫙 다 알려줬는데 알려주고 끝이야. 결국 답답하니까 내가 하고 있고. 우리 신랑도 집안일 담당이었으면 좋겠대. 나는 맨날 땡자땡자 놀고 있고 막 자고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그러고 싶다.
민지님, 흑 이제 아기 데리러 가야 돼서 가볼게요. 너무 소중한 라방. 럭스 칫솔은 얼음고 말고 1단계, 2단계 있어요. 챔벨님. 오늘도 육아팅 하시고 두인이도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 민지님 바이바이. 임예슬님, 귀여워 듀니 까까. 우리말 열심히 까까 알려줘도 다른 단어는 잘하면서 까까 안 해요. 우리 딸은 열심히 까까를 알려줘도 다른 단어는 잘하면서 까까는 안 해요. 도윤이 까까 하는 거 너무 귀여운데. 도윤이는 다른 거 알려줘도 까까 맞네요. 도윤아 이건 사과야. 까까. 도윤아 이건 사탕이야. 까까. 도윤아 이거는 뭐 주스야. 까까. 다 까까래. 근데 사람들 많이 빠지기 전에 또 얘기해야 되겠다. 저 다음 주에 이벤트 있거든요. 이벤트 지금 임산부이신 분들이나 임신 준비 중이신 분들도 괜찮고 임신 중이신 분들 아니면 출산하신 분들 다 쓰시기 좋은 5일 이벤트 할 거예요. 이벤트 그냥 참여만 하시면 제가 추첨해가지고 배송해드릴 거거든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많이 나가기 전에 다들 이제 막 애기들 데리러 가기 전에 빨리 얘기해야지. 예솔라 시도님도 가셨어. 저희 아가는 깨서 저는 이만 총총 다음 라방 때 또 배워요. 다음에 또 배워요. 리미님, 저희 아들은 까까를 못하고 야 라고 해서 몰래 먹는 거 보면서 야야 하면서 그거 있어요. 이제 말이 좀 빨리 튼 애기들 있죠. 윤주는 이러면서 달려온대요. 윤주는 윤주도 윤주가 이러면서 달려온대요. 이계영님, 맞아요. 제가 맨날 독박 육아를 하는데 남편은 노가다 한다고 집안일은 여자 해야 한다고 별로 하지 않거든요. 돈만 벌어주면 된다고 완전히 옛날 시대 사람이에요. 남편은 그리고 맨날 둘째 말하다가 지금은 셋째가 됐어요. 저는 어이없어서 할 말이 나오지 않네요. 도윤이 아빠처럼 육아 참여도 없고 집안일도 하지 않으면서 둘째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 참여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애기 보는 것도 예쁘니까 애기를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낳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예뻐 보기에는. 나랑 똑같이 생긴 애기가 요만한 미니미가 막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말을 해?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하지만 그 귀엽고 예쁨 뒤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이제 고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고생들. 그거를 안 해보면 모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로리님, 저는 이제 슬슬 애기 하원하러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손희영님, 적혀 있는 건 하루 2회, 12시간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침 8시에 맘마에 섞여 먹이고, 2시간 뒤 오후 8시에 또 먹였거든요. 도윤이는 어떻게 먹이셨어요? 도윤이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하루 두 번 그렇게 먹였는데 근데 도윤이는 응가가 진짜 잘 나왔어요. 그거 먹고 그거 만약에 두 번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면은 그때 병원에서 뭐 하루에 세 번까지 된다 그랬나? 하여튼 그 횟수를 늘리는 게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몇 번에서 몇 번인지가 기억이 안 나요. 변비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게 되게 고생이잖아요. 변비 있으면 애기들 막 배앓이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임예슬님, 주말 부부라서 그런 게 컸어요. 제가 지방에 직장이 있어서 주말만 집에 와요. 남편은 워낙 오래 자취했어서 저보다 살림을 더 잘해요. 우리 신랑도 분명 자취는 했는데 왜 살림 못하지? 살림 아예 못해. 남자들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지? 음식 상하고 안 상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 우리 신랑 그게 진짜 심해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마트에서 생선을 사왔어. 생물을 사서 집에 오는데 이제 여름이었어. 5분 거리야 차 타고. 근데 그 5분 거리 와놓고 너무 더워서 생선 상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그 장바구니를 올려놓으면서 그걸 들으면서 기겁을 했지. 아니 5분 만에 생선이 상할 것 같으면 우리 도대체 생선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그것도 있고 그런 거 있죠. 우리는 이제 거기에 유통기한이라는 게 써있지만 유통기한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날짜가 뭐 조금 지나도 먹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무조건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번에 신랑이 뭘 먹었어요, 혼자. 그래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이거 먹었네? 그래서 가까이 이제 나도 하나 먹어볼 거 가까이서 갔는데, 냄새가 이미 상한 냄새가 나는데, 우리 신랑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남편만 그렇게 둔한 거야? 그런 거 아니죠? 희한해. 우리 신랑은 그렇더라고. 신기해. 근데도 저렇게 튼튼하고 건강한 거 보면 그것도 신기해. 다행이지 뭐예요. 도윤이한테 그런 유전자가 간 거잖아.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하지만 조금 모르는 좀 모르지만 하여튼 건강하고 튼튼한 유전자가 간 거니까 다행이지 뭐야. 라라라님, 도윤이는 볼 때마다 낮잠을 잘 자는 것 같아요. 저희 아기는 8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낮잠을 1시간 이상 자는 경우가 드물어요. 도윤이는 하루에 몇 번, 몇 시간 정도 자는가요? 지금 한 번. 지금은 한번 자고요. 보통 1시간 반. 이렇게 자면 1시간 반, 2시간? 그래서,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저녁에 잠을 좀잘안 자고 늦게 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좀 늦게 잤거든요. 2시 반에 잠들었어요. 그래서 4시쯤 되면 깨우려고요. 4시쯤에 깨워야 돼. 민두님, 도라기 우유 거부하는데 배고파하면 이유식 말고 뭘 줘야 할까요? 보리차나 과일 같은 거 먹여야 할지 우유 여러 개 계속 도전해봐야 되겠어요. 우유를 거부해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배지밀 토들로 줬어요. 처음에 배지밀 토들로. 배지밀 토들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보리차, 과일 이런 것도 괜찮고 우유는 여러 개도 여러 개인데 분유랑 섞어서 이렇게 먹이신 건가요, 처음에? 그렇게 먹이면 아기들이 좀더 적응을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아, 맞다. 그리고 혹시 경주 대추밭 밭대병원? 한방병원? 그거 아세요? 제 채널에는 이제 제가 임신 준비 영상을 이제 올렸었던 그게 있어서 그런지 그 임신 준비 중이신 분들, 오랫동안 임신 준비 중이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막 저한테 지금 몇년 됐는데 아기가 안 생겨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이제 어디 커뮤니티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애가 안 생겼다가 한약 먹고 애가 생겼다 약간 그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게 있는 캡처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그 장항진? 장항 뭐그 감독님 있잖아요. 그 김은희 작가님 그 남편분 그분이 어디 유튜브에서 얘기를 한 건데 거기서 보니까 애기가 그쪽도 애기가 안 생겼었대요. 그랬다가 이제 자기 이제 엄마가 어디에 한방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한약을 먹으면 애기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에이 설마 이런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했는데 갔는데 진짜 아침 일찍 갔는데도 줄이 엄청 길게 서 있고 그래서 한참 기다려서 진료를 받았대요. 근데 진료 받을 때 3달치 약을 받았는데 3달치 약을 받으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원무과 사무장님인가 그분이 3달치를 드렸는데 만약에 두달 만에 임신이 되면 한달 분은 그냥 병원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니 3달 지났는데도 안 생기면 어떡해요? 그랬는데 거기서 되게 자신 있게 3달 안에 꼭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달 만에 약 먹고 한달 만에 아기가 생겼대요. 그래서 다들 막 속는 셈 치고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주 다니는 그 맘카페 있잖아요. 거기다가 막또 검색을 해봤지. 혹시나 해서 그랬더니 진짜 거기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가 봐. 근데 거기가 효과가 엄청 좋대요. 그래서 혹시나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인데 그곳을 모른다. 그러면 한 번쯤 고려도 해보세요. 경주 배추밭. 일단 경주 배추밭까지만 쳐도 배추밭이 맞나? 대추밭? 대추인지 배추인지 모르겠는데 경주 대추밭인가? 그 거기까지만 쳐도 하여튼 뒤에 자동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그 자동 검색어에 뜨거든요. 그거 한번 가보세요. 진짜 괜찮을 것 같더라고. 정말 막안 생겨서 막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도 한번 그냥 진짜 속는 셈 치고. 근데 거기서, 거기 진료받기가 진짜 힘들대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SJ님, 전 저희 엄마가 쌍둥이셔서 당연히 저도 쌍둥이를 낳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가 쌍둥이일까봐 무서워서 시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둘은 낳고 싶은데 너무 고민이에요. 그러게요. 이게 쌍둥이도 약간 그 쌍둥이 유전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솔직히 도윤이 가졌을 때 쌍둥이는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던 게 저희 그 시댁 그쪽에 우리 신랑의 친가 쪽에 쌍둥이가 좀 이렇게 계셔가지고 그래서 나도 혹시? 이랬는데 우린 아니었어. 밍두님 도라기 아까 읽었구나. 윤불님 저희 남편 정말 설거지 잘해주거든요. 식세기를 왜 사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설거지 그 마무리가 안 돼요. 주변에 물이 흥건하고 싱크대 바닥에 기름기 있는데 그릇만 닦으면 끝이에요. 이게 이제 아빠들의 한계지. 아빠들은 저 뭐야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그 설거지 해야 되는 것들은 아예 못 보잖아요. 테이블 위에 있는 애기 물컵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설거지를 할 때 주변을 이렇게 막 둘러보면서 아 여기 이제 도인이가 썼던 물컵도 있고 막 이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갔다가 싹 갔다가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리 아빠들은 그걸 잘 못해. 그래도 해주는 게 어디야? 설거지 해주는 게 어디 진짜. 우리 신랑은 설거지 할 때 꼭 그 이어폰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설거지만 하면 소통이 안 돼요. 오빠, 오빠 못 들어. 혼자 막 이러면서 설거지로 하고 있어가지고 오빠 못 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들어. 가서 똑똑해야 돼요. 저기요 이러면서 똑똑해야 돼요. 임예슬님 우유 거부 심하다가도 금세 잘 먹더라고요. 하나 잘 먹기 시작하면 종류 상관없이 다 잘 먹어요. 맞아. 그건 있어요 진짜. 일단 하나 잘 먹기 시작하면 우유 종류에 상관없이 뭐 상하목장, 메이루유, 서울우유 저도 막 그냥 막 되는 대로 그냥 막 주거든요. 근데 다 잘 먹어. 리미님 저도 하원하러 퇴장합니다. 챔빌님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 흰콩님 18개월 돌출에 했는데 고열 3일 앓고 지금은 열었고 열꽃이 몸에 폈어요. 이건 보통 며칠 정도 가나요? 더 심해질 수 있나요? 열꽃이 일단 폈다는 건 이제 끝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금방 사라져요. 그거는 신경 안 쓰고 있으면 어느샌가 보면 없어져 있어요. 열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니슬님 진짜 유통기한 엄청 예민해요. 저는 남편 말고 우리 아빠가요. 유통기한 지나도 된다고 계속 말씀드려도 계속 안 된다고 버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유통기한은 이제 우리만 그냥 우리만 약간 알고 있는 것들 막 그런 이제 우유는 뭐 며칠까지 되고 계란은 유통기한에서 뭐 언제까지 뭐 몇 주까지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막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나도 너무 내가 너무 이제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만능 냉동실 썰이 있어. 냉동실에 넣으면 그냥 평생 먹을 수 있는 식재료라고 생각을 자꾸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다 냉동실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되게 오래오래 보관을 한단 말이죠. 근데 냉동실 요새 냉동실은 성에가 안 끼잖아요. 그게 이제 냉동실 기능이 좋아져서가 아니고 냉동실을 녹였다가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를 반복해가지고 그 안에 성에가 안 끼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조금씩 녹았다가 얼었다 또 얼었다 얼었다 하다 보니까 그 옛날 냉동실 같으면 넣어놓으면 얘가 깡깡 얼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요즘 냉동실 같은 경우에는 냉동실에 넣어놔도 그 보관 기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너무 긴 건 아니고 나는 진짜 만능 냉동실인데 뭐만 했던 다 냉동실에 넣어. 막 오뎅 같은 것도 그리고 파, 양파 이런 것도 다 식재료들도 이제 좀 지나면 일반적으로 막 물르고 막 이러는 식재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오래 쓰지도 못하고 하니까 다 일단 손질을 해가지고 무 같은 것도 냉동실에 막 넣어놓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래도 어찌됐든 빨리빨리 많이 쓰는 식재료들이라서 빨리빨리 소진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 뭔가 한참 만에 쓰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가끔씩 뭐 한 두세 달 만에 꺼내게 되는데 또 우리 신랑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막 그랬다는요. 루이와 레오는 강아지인가요? 듀니는 김장이 밥그릇에 있는 사료나 물그릇 안 건드리나요? 저희 애는 사료만 보이면 뿌려줘요. 그래서 몰래 밥줘. 저도 그래서 그 드레스룸에다가 숨겨놨어요.
숨겨놨는데 도윤이가 드레스룸에 혼자 이제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사료는 이제 김장이는 자율배식이 아니고 자율배식을 못하는 애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주는데, 그래서 사료 그릇에는 사료는 늘 없고 물 그릇에만 물이 이렇게 있는데, 듀니가 그걸 보면 무알 하면서 그걸 참방참방하고 놀 때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럴 때마다 그냥 못하기만 하죠. 아 이리와 김장이 물이야 그냥 이렇게만 해요. 그래서 저도 숨겨놨어요. 손희 형님, 맞아요. 근데 병원 가기 전날까지도 응아 잘 쌌는데 변비라니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도윤이도 비오플 맘마에 섞여서 먹였나요? 얼른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처음 봐서 마음 아프네요. 도윤이는 그 물약병에다가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먹였었어요. 그거가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밥에다가 이렇게 섞어주는 거랑 약간 물약병에다가 이렇게 먹이는 거랑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박서훈님, 우리 남편은 자기가 먹은 밥그릇만 담가나요? 아이 참 너무 웃기네. 너무 웃겨. 임예슬님, 검색하고 왔어요. 정보 공유해줄 사람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거? 뭐 검색하고 왔어요? 손희영님, 저희 신랑도 설거지 하면서 눈앞에 있는 건조대에 핸드폰 올려서 유튜브 틀어놓고요. 이어폰 안 끼는데도 조용히 부르면 소통이 안 돼요. 이게 그거 있어. 우리 신랑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TV나 아니면 뭐 핸드폰이나 뭐 하나에 집중하면 옆에서 불러도 못 듣지 않아요? 그게 되게 신기해. 근데 우리, 근데 남자 특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언니도 그러거든요. 뭐 보고 있을 때, 언니 부르면 절대 못 들어요. 아, 한의원, 맞아. 한의원. 뭐, 어떻게 검색하셨어요? 이름 맞나요? 대추밭 경주, 대추, 맞네. 경주 대추밭백 한의원. 여기가 4대째 하고 있다고 뭐 들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여기가 진짜, 삼신 할아버지래. 그래, 삼신 할아버지래요. 원장님. 삼신 할아버지. 진짜 아기를 그렇게 잘, 그 저기 하게 해준다는, 꼭 진짜 정말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이라도 이제 있으시면 한번 꼭 가보세요.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임예슬님, 냉동실 그런 줄 몰랐어요. 저도 만능 냉동실. 냉동실이 더큰 냉장고였으면 좋겠어요. 냉장보다 냉동이 더 필요한데. 맞아, 냉장보다 냉동이 더 필요한데. 특히나 요새는 뭔가 다 이제 막 냉동실에 넣잖아요. 요새는 귤 같은 거를 만약에 한 박스를 사게 되면 귤도 싹 까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이제 오래오래 먹을 수도 있고 막 하니까 냉동실의 필요성이 더 큰데, 왜 이렇게 냉장실만 큰 거야? 그래서 우리 집 냉장실 열어보잖아요? 그럼 텅텅 비어있어. 다 김치야.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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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젓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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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갈. 끝. 그 밑에 이제 그냥 야채나 저기 과일 조금, 이게 다야. 맞아, 경주 대추밭백 한우. 토요일 오전에 가면 할아버지가 진료 가능하고 아니면 아들이 진료한다는 것 같아요. 그렇대요. 근데 아들이 진료해도 똑같이 아기가 잘 생긴다고 합니다. 딩이님, 매일 남편 계정으로 보다가 내 계정으로 들어왔는데 라이브네요. 저 이제 근데 꺼야 돼요. 4시라서 도윤이를 깨워야 돼. 손희영님, 남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도윤 파파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신랑도 TV, 컴퓨터, 휴대폰만 하면 집중이 돼서 그런지 완전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주변 말소리가 안 들리나 봐요. 맞아, 노이즈 캔슬링이 돼. 그래서 주변에서 막 도윤이가 뭐라고 뭐라고 떠들어도 막안못 듣고, 제가 막 뭐라고 뭐라고 얘기해도 못 듣고 그럽니다요. 어떻게 도윤이 좀 보시겠어요? 도윤이 이제 깨울 건데. 깨우고 끌까요? 끄고 깨울까요? 깨우고 끌까? 끄고 깨울까? 도윤이가 많이 찌그러져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또 한참 자고 있는데 깨우면 우리 왕만두가 화가 좀 나가지고 많이 찌그러질 수 있어. 어떻게 깨우고 껴? 깨울게? 껴? 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날이 엄청 어둡네, 진짜. 아직 4시밖에 안 됐는데. 우리 왕만두입니다. 왕만두. 으쨔. 왕만두 깨어나라 만두요. 깨어나라 만두 만두. 세상에 졸려. 쉬도 많이 했네. 깨어나라 만두 만두. 왕만두 바나나 먹을까? 안 먹을 거야? 우유 먹을까? 안 먹을 거야? 요거트 먹을까? 안 먹을 거야? 딸기는? 딸기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래. 지금 아닌가 봐. 다 아닌가 봐. 지금 다 아닌가 봐. 아닌 모양이야. 누나, 다들. 누나 안녕한다. 준이도 안녕해. 안 할 거래.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오늘도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운, 오늘이 수요일이죠? 날짜 가는 것도 몰라. 그죠? 라이브 보니까, 그리고 이 애가 실제로 보면 진짜 요만하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화면에서는 애가 이렇게 막 어린이처럼 나오는지. 하여튼 여러분, 다음 라방 때 또 봐요. 즐거운 수요일 오후, 오후? 저녁? 저녁 되세요. 안녕. 이러고 있고. 등이 따라하게.